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장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지역에 대한 애정, 금산 인삼축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금산 인삼축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토론자 분들께서 주신 말씀을 아까 우리 그 정강원 차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섯 분이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간략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효식품을 취급하고 계신 우리 박화춘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삼 음식의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정말 명인 소리를 듣는 분들이 이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경쟁적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삼의 증거를 활용해서 어떤 그 일탈의 어떤 시간을, 일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추구의 이옥순 선생님, 참 금산이 안고 있는 큰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어요. 뭐 체험형 축제, 체험형 뭐 힐링 프로그램을 하려면 당연히 정말 차분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숙박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뭐 인정하고요. 그런데 또 인삼 축제 기간 중 하나만 보고 또 만약 민간인들의 숙박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금산의 그 이 숲이 굉장히 좋잖아요. 가깝고요. 그 다음에 그 하천을 활용한 어떤 텐트형 숲이 또 그 인삼 축제장 근처에 어떤 그 대규모의 어떤 이런 텐트형 아니면 이동형 숙박 그 이 공간을 만들 수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SNS를 활용한 뭐 이 지속적인 홍보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그 중요성 인식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폭넓게 홍보하고 그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아서 뭐 우리가 더 필요한 이런 정보도 전달해드리고 또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열 감독님 역시 뭐 박한열답게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발전 전략 말씀 주셨는데 다 공감하고요. 저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1792년도 그 역사사상에 금산 인삼이 뭐라고 언급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 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물. 네. 예, 산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산물의 인삼이라고. 알겠습니다. 여기 예, 여기 보면은요. 그러면 그 인삼, 여기 인삼 보이죠? 여기 보죠? 인삼. 금산 인삼의 산물, 일반적인 인삼. 재배 역사를 좀 땡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뭐 미국의 위스콘신 그 인삼 농업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우리 금산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인삼 산업인들로서는 너무너무나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위스콘신주가 어떤 일을 했냐면 3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한국 인삼을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온 사람들입니다. 위스콘신이 1960년대 그 해법을 찾았죠. 마케팅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고려 인삼을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 게 승열작용세를 확산시키라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세계 인삼 시장이 많이 잠식이 됐죠. 그래서 위스콘신 그 인삼하면 우리한테 참 굉장히 자극도 주지만 굉장히 착잡한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금산 인삼시장의 노후와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인삼 약초시장의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산철을 활용하자는 문제는 이미 뭐 금빛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이미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지만 물의 공간, 그렇죠? 물의 공간을 좀 독특하게 좀 만들어서 인삼시장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연계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문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곽병국 팀장님 뭐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도 뭐 지금 시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서울 갔다 왔는데 빨리 인삼축제 포스터, 인삼축제 브로셔를 만들기 위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1월 중에는 포스터와 각국 원으로 된 브로셔를 만들어서 이후에 축제 국제적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구 말씀 주셨어요. 뭐 우리는 축제관광재단이라고 하는 전문조직이 이미 있어요. 있는데 다소 아쉬운 거는 그 인력의 뭐 이 구조가 뭐 중요한 역할하는 사무국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금산군의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 소속으로 돼 있고 축제재단에 다섯 분인가 계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독자적으로 뭐 축제를 기획하고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거 우리 김병수 사무국장님하고 좀 이런저런 그 말씀을 좀 나누는데 이 축제재단이 명실상부하게 이 지역의 축제를 이끌어가는 주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강원 그 좌장님께서 태권도원 노주에 있죠. 거기 방문객들의 그 금산을 경유하는 문제 뭐 오노균 총재님하고 연락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뭐 중구대학교를 그 매개로 해서 태권도원을 둘러서 서울에 올라가는 분들이 금산에 둘러서 또 스포츠 이벤트도 같이 하고 금산 인삼시장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원 기자님 아주 뭐 적절한 말씀 주셨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조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소규모 축소된 이런 그 인삼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분적인 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뭐 축제 형식이 아니어도 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인삼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그 이벤트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외 그 관광객 유치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그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축제재단에서 뭐 축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건이. 그래서 해외 홍보하고 그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 부서를 제가 별도로 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이 부서가 주가 돼서 민관 협력을 하면서 해외 홍보, 해외 그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리 좋은 부서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저는 명절 지나고 나서 한 1박 2일 정도의 시간으로 보다 지금보다는 좀 전문가들로 인원을 축소해서 한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통해서 금산전자 세계와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좀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그 장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존경하는 장광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패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표방하는 금산인삼축제의 세계화 반드시 성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좋은 꿈을 머리에 그리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과 슬기와 열정을 모은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 그 확신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